사람씨 내 집을 옆 사람 보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도합시다. 하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남 좋은 사례 얘기하면 기분 나빠한다면요, 현장에서 일어난 생생한 증언들을 얘기하면 기분 나빠한다면요. 제가 2부 예배 때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설교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초반에 벌써 졸고 있는 안수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3부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주님 내 책임 아닙니다. 설교하기 전에 자는 사람은 주님 책임입니다. 그러고 섰는데 다행히 그 집사님이 설교 시간에는 똘방똘방하게 눈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설교 시간에 눈뜨고 있어서. 여기도 성경 읽고 있는데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 책임 아닙니다 주님. 아, 성경 낭송하는데 졸고 있는 건 주님 책임인지 내가 뭐 잠재웠습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총알 택시 못다 기사보다 못한 목사 안 되려고 몸부림치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잠재우면 긴장시켜서 잠 깨운 총알 택시 기사보다도 못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긴장하고 있다니까요. 지명 시리즈인데 와글와글 분주하게 시끄러운 도시는 부산이랍니다. 생선 매운탕을 좋아하는 도시는 대구고요. 노래를 부르려는 사람이 찾아가는 도시가 전주입니다. 식욕이 없는 사람이 찾아가는 도시는 구미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도시는 청주입니다. 보석을 밝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시가 진주고, 싸움이 끊일 새 없이 벌어지는 도시는 대전입니다. 뒷박질에 인생을 걸고 사는 도시가 경주고, 무서운 도시로 알려진 도시는 일입니다. 일이 사람들 많던데 조심해야 돼요. 철부자로 알려진 도시는 포항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양진석 군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 사람은 메달을, 금메달을 3개 탄 학생이에요. 지금 고등부 3학년인데 이제 대학부 들어가서 메달 획득한 국가대표인 겁니다. 전국체전에서 1등하면 그게 국가대표예요. 놀라운, 지금 3연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3년 연속 금메달. 말이 그렇지 금메달 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정하은 청년은 프로 수영선수입니다. 안양시 소속으로. 그런데 이번에 가서 금메달 땄는데 금메달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프로 선수에게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면 다시 재계약하는 데 지장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달을 획득하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종종 매스컴에서 보면 스포츠 선수들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고서 메달 땄다는 고백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천 스포츠맨으로서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갖고 했더니 내가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땄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들어보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 사고가 의심투성이라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서 처음부터 이 사상이 이상하게 들은 사람들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고, 나와 다르면 모두 적대시하고 아주 이 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던데요. 자, 전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구호가 있어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지난 금요일 날 어느 안수 집사님 내외가 공치는데 부킹했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 골프장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체 책임자입니다. 목사가 왔다고 목사는 VIP, 목사님은 영원한 우리 회사의 VIP입니다 그러면서 목사 건 공짜로 해줘서 그 집사님 수지 맞았어요. 자기도 할인받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그 회사 성격상 그 총책임자가 요구해서 예배한다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분이 어떻게 예배를 할까? 그래서 집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집사님은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저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고 있던데요? 그랬더니 예, 제가 처음부터 선언을 했습니다. 회장님한테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 자기가 관리를 잘못하고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면서 주일날 간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떤 회장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목표보다 초과 달성했고 올해도 벌써 목표보다 초과 달성해서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렇게 자기 회사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주일 지키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회장님이 토요일날 묻는데요. 내일 교회 가나? 예, 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러는데도 성과가 좋아가지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 듣고 내려오면서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역시 하나님 멋쟁이라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반신반의하고 지 계산하고 자기 경험 내세우고 이러면서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지.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두지 않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꾸어줄지언정 꾸러다니지 않게 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양진석 군은 자기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기 전에 혼자 와서 지금 부모님 다 전도한 친구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 전국대회 시합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오냐 이리 와라.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훈련하러 갔습니다. 기도해 줬어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 나는 그 친구가 국가대표로 올림픽의 메달리스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면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믿을 맛이 나는 거지. 죽은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시들부들해가지고 교회 와도 재미가 없고. 여기 아이파크 7단지도 오신 분들 뭐 멀다고 그런다면 뭘 멀어요? 나 어제 신방 걸어갔다 왔어요. 가까워요. 그 정도 안 그러면 죽어요. 내가 골프장 가서 카트 있지만 안 타고 18홀 다 걸었어요. 왜? 하체 근력 강해지니까. 나이 먹을수록 하체 근력이 약하면 목회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근력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하지.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저는 신방 가서도 10층 아파트 막 걸어갑니다. 일부러. 요새 캠페인 나오잖아요. 걸으면 이 심장 배 모든 기능에 좋다고 그래서 그 소리 듣자마자 뭐 계속 걷는 거야. 계단도 걸고 여기도 그냥 걸어다니고 여기는 무얼 엘리베이터를 타고 와요. 걸어와야지 걸어와야지. 그래야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니까. 맛있는 거 먹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체력 단련하면 오래 살려요. 오래 살아. 그 교회 오는데 뭐 엘리베이터 그 복잡한 데를 끼어 타겠다 하고 뭘 그래. 걸어오면 되지. 등산도 가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생각이 이게 못돼 먹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차 안내도 하나 빠진 거 있는데 이 도로 저 활주로까지 좌우는 아무데나 세워도 됩니다. 다 허용이 돼 있어요. 저 밑에까지.
활주로 세우지 마세요. 여기 사거리 건너가서 거기 쭉 세우고 그냥 걸어오는 게 편해요. 왜 주차장이 없어요? 이만한 교회에서 그렇게 넓은 주차장 우리밖에 없어요. 아, 가보시라니까. 어디 교회가 주차장이 이렇게 헐렁헐렁 하면 교회가 붕이 안 되는 거지. 좁은 게 정상이야. 할렐루야. 여기도 차 잘못 세웠다 딱 짓댔다면요. 아, 출을 위해서 끝까지 그 4만 원 물면 되지.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냈고. 그래, 내가 사는 도시 그저 기부했다 4만 원 그러면 편한 거야. 아이씨, 이거 뭐 예배들이 왔더니 딱지 두고 아이씨 교회 떠날까 말까. 말아 말아 떠나지 말아. 뭘 떠나.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더라. 이 시대 교회가 어렵는 이었더니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명성교회가 되면 교회는 계속해서 잘 될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이 시대 어쩌고 저쩌고 불황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쓰실 줄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당돌하게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인물을 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어서 방황할 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죄악에 빠질 때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자를 세워서 깨우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수산궁에서 한날 한시에 몰살 위기에 있을 때는 모르드개와 에스더라는 인물을 들어서 민족을 구원했고, 신약시대에 오면서는 하나님은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쓸 건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고 오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질문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자원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2절에 보니까 부름받은 성도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이제 총진군을 하면서 선포식을 했습니다. 교구마다 기관마다 퍼포먼스를 했는데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감탄하고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0.1% 차이로 할 수 없이 등위를 먹일 수밖에 없는, 다 완전했지만 다 완벽했지만 똑같이 1등 줄 수 없어서 1, 2, 3등을 고민하면서 정하긴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이건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진군식이 시작됐고, 지금부터 영적 전쟁이 선포됐고,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전도 축제가 선포됐다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교회 리더라고 하는, 그래서 앞서서 뭔가 교회를 끌어가야 된다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진군식을 했는데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오길래 화요일 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출석부 만들어라. 그래서 출석부에 다 자기 이름을 사인하도록 해라. 그리고 교회 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장로님들, 권사님들 명단만 공개해라. 그래서 지금 1층에 가시면 어느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왔는지, 어느 장로님이 빠졌는지, 어느 권사가 새벽 기도를 안 왔는지, 어느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왔는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육자가 그래요. 목사님, 아파서 못 움으면 어떡하죠? 진단서 끊어와. 그러면 병결로 해줄게. 해외 출장 간 사람은 어떡하지요? 회사에서 확인서 끊어와. 그러면 출장이라고 해줄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초상 났으면 어떡해? 알아. 그런 사람은 초상 이렇게 해줄게. 여러분, 적어도 교회 리더들이라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존경심이 났고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에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고향 선배 이름을 떠올렸고 그를 전도 대상자로 품고 어저께는 또 수소문을 해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 수원에 있다고 그래서 지금 수소문에서 전화번호를 알고 카톡 문자를 넣고 그랬더니 친구 반갑네 언제 한번 만나자고 밥 한번 먹자고 이래서 이제 밥 먹을 날짜 잡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적어도 앞선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일 때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만 하라고 압박하고 그런 목사가 아니라 나도 어떻게라도 한 영혼을 한번 인도해보겠다고 하는 이 일념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중직이라고 하는 일명 교회 리더들이 기도를 안 하는데 유목사 기질장 내비두겠어요 그걸? 그래서 그냥 장로님 권사님 명단은 공개해라 그래가지고 1층에 가면 출석결석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별 부름받은 사람들은 늘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믿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었다.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부르신 뒤에 사명을 주셨어요. 선포하라, 외쳐라, 니느웨 도성에다. 이건 뭐냐면 소명은 부름받은 것이고 사명은 위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역할, 직임, 의무 이런 게 부여된 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은요, 좋아도 하고 싫어도 하는 거예요.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게 의무고 사명이기 때문에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이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에 충실하려면 소명의식이 분명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이 시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이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일명 사명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들도 사명자가 되면 자기에게 부여된 자기에게 그 맡겨진 이 직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경이 나쁩니까? 여러분 지식이 짧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부족합니까? 마른 막대기도 들고 쓰시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게 감탄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쓰신다면 여러분 앞에 막혀진 홍해도 길을 트는 하나님 언젠가 기회 되면 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답답하세요? 암담하세요? 난감하세요? 이걸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개서 2장 23절에 보면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택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선택된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절로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눈치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 분위기 보고 거기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아주 단호한 어조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전도하려면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씩 하나씩 찾게 되고 연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갈망이 있어요. 내가 이번 기회에 한 영혼을 꼭 건져내야 되겠다. 살려내야 되겠다.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어요. 백부장은 자기 가족이 아픈 게 아니에요. 아내가 아픈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자식이 아픈 것도 부모가 아픈 것도 아니에요. 하인,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뭐 하인은 이건 짐승 정도? 그러니까 인간 대우를 못 받는 이런 관계였어요. 하물며 그 집의 백부장에게 이 하인이라는 건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인 죽으면 또 하나 데려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비록 하인의 영혼일지라도 이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인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냐, 내가 너희 집에 10만 갈게.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수고하실 이유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주의관입니다. 내게 부하들이 있는데 이더러 오라면 오고 저더러 가라면 갑니다. 주님도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하시면 제가 종이 듣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뿅 가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하인이 고침받을지어다. 그시로 하인이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질하지 마세요. 측정하고 계산하고 이런 짓 하면 그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믿었어요. 이 아이는 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으로 사회적 배경으로 사람들이 하인 따위는 인간 취급도 안 했지만 그는 소중한 한 영혼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예수님께 간청했더니 예수님이 하인을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이하에 가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자빠지고 거품 물고 이러니까 이 사랑하는 딸을 주님을 만나게 해서 문제 해결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갔어요. 가가지고 선생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면전에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내가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직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는 개 같은 여자야. 너 같은 인간에게 내가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총, 이 놀라운 선물과 능력을 행할 수 없어.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얼마나 모멸감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참 복받을 사람들은 벌써 생각도 다르고 고백도 달라요. 이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올수이다 마는 우리들은 그러고 막 열받아가지고 우라통이 치밀어도 아마 예수님 머리라도 잡아 뜯겠다고 댐빌 텐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줬사오니 우리 딸만 고쳐주시옵소서. 그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그 딸을 그시로 고쳐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런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핍박을 받고 핀잔을 받고 괄세를 당하고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이럴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지만 전도하면 내가 뭐 없어서 구걸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먹을 거 얻으러 간 것도 아니고 옷을 한 벌 얻어 입으러 간 것도 아닌데도 문전박대 받고 모멸감과 멸시, 천대, 핍박, 비난, 조롱 이런 거 받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막 치밀어 오르지요.
열받지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열 안 받았어요. 왜? 그에게는 확실한 주관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실지라도 내 딸이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 바뀌어지지 않는다. 꼭 만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다 감당했던 가나안 여인, 그 믿음이 지금도 길이길이 전파되고 있고 우리에게 귀감이 돼서 모범이 됐고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으로 기록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수치를 당해보셨나요? 주님 때문에 비난을 당해보셨나요? 주님 때문에 핍박과 시련을 겪어보셨나요? 우리가 이걸 마다하고 이걸 두려워하면 우리는 주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이제 본문에서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네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오는 장면이 본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이 온 거리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10m, 20m, 50m 그거야 들쳐엎고 오면 되지 뭘 네 사람이 침상째 또 메고 올 이유가 없어요. 아무튼 가깝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멀리서 왔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데 이 한 사람 중풍병자, 이 사람 예수님 만나게 예수님 속에 붙여서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 팔자가 필 거고 예수님 만나면 죄사함을 받게 될 거고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 문제가 해결될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 일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메고 왔어요. 메고 왔는데 웬걸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예수님을 접촉을 시켜줄 수 없는 거예요. 집안에 꽉 차고 바깥에 가져와서 접근이 불가해요. 그런데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고민해 보니까 지혜가 떠올라서요. 그래, 저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고 고린 내리면 예수님 말씀 전하는 그 현장으로 내려가서 주님을 만나게 하겠구나. 이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침상을 달아내렸더니 주님이 거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친구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더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또 시비 거는 인간들이 또 나와요. 와, 교회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시비 거는 인간은 항상 있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은혜롭게 설교를 해도 트집 잡는 사람은 여전히 트집 잡아요. 여기 온 사람 빼놓고 말이에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트집 잡던 사람이 또 난가? 그럼 그 사람이지 뭐. 내가 어떻게 알겠어. 자기가 인생 짓고 왔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나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거기야. 안 누군지 모르지만 꼭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런 짓 한 사람은 찔림이 와요. 아, 나로구나.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장로님 권사님이 나오는데 새벽 기도를 잘했었는데 요 주간에 안 나오길래 장로님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얼굴을 못 들고 나가더라고. 뒤에 부인 권사님이 또 조금 뒤에 오길래 권사님 어디 아팠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안 그래도요 남편 장로가요 어제 잠자는데 꿈속에 목사님이 나타나더니 얼마나 호되게 야단을 치는지. 그러면서 오늘 교회 오면서 그랬대요. 여보,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으로 책망을 하든지 우리는 그냥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혼 안 냈어요. 그냥 나갈 때 그랬어요. 어떻게 뭐 몸이 불편한 데 있냐고. 어제 새벽 기도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몸둘 바를. 은혜 있는 사람은 꿈에서라도 그렇게 혼이라도 나더라고. 은혜 없는 인간들은 막 꿈이고 생시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막.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냐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 트집 잡는 거예요. 뭐. 당신이 뭔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내 자리를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는 말 뭐가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고서 나중에 마무리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겉들이 일어서 가지고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기이하게 여겼다. 이 기이하다는 건 놀랐다는 거예요. 와, 놀랬다. 놀랬다. 이 하나님의 역사로 깜짝깜짝 놀라는 역사들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야, 하나님 참 놀랍구나. 이런 걸 좀 경험을 해야 믿을 맛이 나지. 이게 없이 사니까 그냥 하나죠. 헬렐레야 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 그런데요, 여기 이 네 친구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물론 결정적인 건 예수님이 죄사함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만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요새 뭐 전도에 대한 우리가 축제라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과정을 보면, 내 친구는 첫째, 자기 헌신이 있었는데 이 헌신이 시간적 헌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라도 데려다 예수님 만나게 소개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시간을 냈어요. 시간. 전도는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한가한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할 일 없는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쁜 중에 시간을 쪼개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협동심이 있었어요. 전도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협력을 해야 돼요. 적어도 명성교회 성도라면 전체가 다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퍼포먼스 그래서 한 겁니다. 협동심을 유발시키고 서로 협력하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퍼포먼스를 지난 주일날 저녁에 멋지게 한 겁니다. 협동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어버는 보셨겠지만 늘어진 사람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어린 아이들 상여를 참 많이 매봤어요. 상여. 그 상여 보통 8명이 매는데 이거요, 언덕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엄청 힘듭니다. 그 중에서 요령꾼 한 사람 생기면 그 사람 자기 힘 안 쓰려고 이렇게 다리 구부리고 다니면 나머지 사람이 어깨가 빠지게 아픕니다. 지금까지 관을 여러 번 들어봤는데 관 들으면서 최고로 무거웠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 돌아갔을 때, 그게 거리가 연화장에 그 영안실하고 화장터하고 그게 거리가 그렇게 멀게 안 느껴지는데, 근데요 그거 들고 왔는데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무거운지 막 어깨가 빠질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세 목사님들이 드는데 이게 막 놓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아, 여기서 그냥 구름마루 싣고 가야지 이걸 왜 들고 가게 하나 이해가 안 됐어요. 구름마루 가서 거기다 그냥 화구에다 넣게 하면 되는데 이걸 들고 왔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지금까지 시체 들면서 그때같이 무겁게 느껴진 적 처음이에요. 옛날 예수 안 믿을 때 들어보니까 상여 믿는 사람들이 무겁다는 소리를 누가 모르고 하면 시체가 더 무거워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진짜 힘들었어요. 사람이요, 이렇게 기동력이 있을 때 잡아 이렇게 매달리고 이래 덜 무겁지 툭 쳐지면요 무지 무거워요. 들어봤어요? 난 실제 경험한 사람이에요. 20여 년 전에 용인에 연합 처리하느라고 금요일에 갔다 왔는데 기사로 봉사하는 집사님이 소나기 왔다고 안 와가지고 에라 내가 운전하고 가지 그러다가 신갈 지나가서 용인 정신병원 거기 가기 전 중간쯤에서 그냥 사람을 하나 받았어. 주유소에 나와가지고 46km 갔는데 갑자기 시큼한데 무단횡단에서 이렇게 건너오는 거예요. 쾅 막았는데 퍽 떨어졌는데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사람 죽었구나. 우리 집 사람 옆에 떴다가 막 유리가 다 깨지고 막 판넬이 찌그러져. 우리 동네 사는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었어. 용인 학교에서 회식하고 집에 오다가 술김에 다시 학교 들어간다고 버스 기사한테 떼서가지고 정류장도 아닌데 내려가지고 무단횡단하다 나한테 맞힌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에 후송한다고 가서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못 들겠는 거야. 우리가 붙어도 남자가 많은 게 괜찮은데 여자들하고 막 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처지면요 무거운 거예요. 여기요, 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 제가 봤던 많은 중풍병자들은 빼빼 말리는 분도 있지만 거의 다가 부대해집니다.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먹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대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한번 연상해 보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고 메고 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나.
네 사람이 서로 협동심을 발휘하지 않으면 세 사람은 골탕 먹었을 겁니다. 무거워가지고.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셨죠? 군대 가서 못봉 체제라는 걸 해보셨나요? 한 12m쯤 되는지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이래 가서 10개씩 하면 그 중에 꼭 요령꾼들이 있어요. 키 큰 사람이 손해보고. 그래가지고 요러고서 하나, 둘, 셋, 하나 요런 요령꾼들 만났다가는 골탕 먹는 겁니다. 그렇다고 목봉을 안 넘기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같이 진실한 사람들은 빼빠지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막 이러고. 그런데 요령꾼들은 요렇게 다리 오므리고서 하나, 교회도 요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힘써가지고 이걸 하는데 하는 척 하고 이러면 안 돼요. 협동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이 내 친구가 얼마나 협동심을 발휘했겠는가. 그 다음에 물질의 헌신이 있었어요. 남의 지붕을 뜯었다는 건 재산상 손괴를 끼쳤기 때문에 배상을 할 각오하지 않으면 뜯을 수 없어요.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물질도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그냥 맨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물질적 헌신. 그뿐이 아니라 이를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이 강한 집념이 발동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 문제를 주님을 만나게 해서 해결시켜줘야 되겠다. 이 간절한 열망이 그들로 하여금 지붕 위에 올라가게 했고 기와를 뜯어내리게 했고 주님께로 침상을 달아내리게 해서 결국은 중풍병자가 문제 해결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끼쳐준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건져내려면 몇몇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명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협력해야 돼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원금 내다고 저 뒤에 차 태놓고 지금 써내가려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영혼 구원 위해서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한 물질적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한 집념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강도 만났는데 대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 지나갑니다. 바리새인 지나갑니다. 요새로 말하면 목사가 지나갑니다. 장로가 지나갑니다. 권사가 지나갑니다. 불황당당해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아무도 본체만 잡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닌가요? 교회 오래 다니고 주님을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다 무관심하고 강도 만나는 이 불황당당한 이런 사람들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 여행자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가요. 상처를 싸매주고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주고 그러고서 자기 나귀에다 싣고 주막으로 갑니다.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여행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 좀 잘 보살펴주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만약 치료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그때 다시 정산해서 지불을 해줄 테니 이 사람 생명을 잘 보살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해요. 이걸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혼혈화가 많았어요. 혼혈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우습게 봤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어요. 잡종이라고. 그런데 교회 오래 다녀온 사람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권사도 아닙니다. 안수집사도 아닙니다. 평신도인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에게 시간을 투자해줬고 물질을 투자해줬고 사랑에 관심을 투자해줬고 한 영혼을 살렸다는 교훈을 주님이 보여주면서 누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도 이렇게 영적으로 강도 맞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손길, 영적인 도움을 기대하고 있어요.
중풍병으로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강도 많아서 상해를 입은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곧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 우리와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일 행하게 하시고 위대한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